한국의 최초로 CSR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네.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를 하고 최초의 전문 컨설팅 기업인 코리아 CSR을 설립해서 네. 지금 20여 년 가까이 네. 기업의 뭐 컨설팅, 자문, 교육, 네. 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최초로 하셨다니까 네. 이제 국내 1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는 네. 없었어요. 네. 아, 그리고 네. 이쪽 분야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뭐 이런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 영국에서 이제 배워서 오신 네. 거죠? 영국에서 저는 공부를 했고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제 최초로 이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코리아 CSR이라는 회사를.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 네. 경영 전문가. 네. 사실 이제 되게 네.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직업이 될 수 있나 이런 싶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속가능 경영이 뭔지 뭐 이런 걸 네,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지속가능 경영은 이제 지속가능 경영 컨설턴트, 네. 지속가능 경영 이제 자문가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나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요즘에 네. 기업이 운영을 하고 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친환경적이고 네. 뭔가 지속가능한 제품 이런 것도 네. 만들어야 되지만 네. 조직 안에서 경영을 할 때 뭐 네. 인권 문제, 노동 문제, 뭐 네. 윤리적 문제 이런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 환경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면서도 네. 신뢰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기업이 이제 계속 존재하려면은 네. 네. 이익만 나면 된다. 그렇죠. 돈만 잘 보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가 네.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요즘에 이제 맨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네. 안전사고가 네네. 나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고 네. 노동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네. 윤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고 싶으세요? 거꾸로 물어본다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은 네. 온갖 선택을 하고 돈을 쓰려고 할 때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부분의 네. 변화가 굉장히 커서 네. 지속가능 경영이야말로 이제는 생존, 돈을 벌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소비자의 네. 구매 기준 자체가 좀 바뀐 건데요. 엄청 바뀌었죠. 네. 뭐 통계를 보면 네. 미국의 소비자들의 90%가 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인식의 설문조사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 네. 묻기 전에 네. 그래도 익숙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지속가능한 삶이란 건 대체 뭘까요? 이 지속가능성의 위기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속가능성은 사실 그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지속가능성이라는 컨셉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지속가능성은 우리 인류와 지구가 네. 더 이상 예전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네.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환경 문제, 네. 기후 변화, 네. 그다음에 자원 고갈, 그다음에 각종 뭐 지금 사회 문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그렇죠. 지구 온난화 다 포함되고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네. 양극화부터 네. 저출산이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쟁도 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뭐 종교 문제도 있고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살기에 지속 가능하지 네. 못하다라는 시대가 됐다라는 인식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네.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의 컨셉이에요. 그거를 네. 우리 삶에 네. 적용시키는 게 지속 가능한 삶이죠. 근데 그게 너무 네. 이제 거대 담론처럼 느껴져서 그쵸. 한 개인이 이걸 뭔가 네. 하기에는 네.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네. 책을 낸 이유도 네. 개인의 어떤 힘, 네.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낸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가정도 네. 개개인의 집합이고 네. 학교도 개개인의 집합이고 네. 기업이나 조직도 개개인의 집합이에요. 그쵸. 이 개개인이 안 변하면 네. 조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그거 바뀌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네.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도가 확 바뀐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게 따라가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그쵸. 지속적으로 인식도 개선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정책도 개선돼서 이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사실 회사 다니기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존 그것만 그렇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삶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이거 왜 눈 뜨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네. 이런 것 좀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네.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환경이 파괴됐다. 네, 네. 기후가 뭐 더 네. 뭐 이상 뭐 우리는 그쵸. 손 쓸 수가 없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점점 와닿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죠. 기상이변 뭐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기상이변에서 네. 벗어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상화가 되어 그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사회 문제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누군가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거 말고도 뭐 각종 질병, 네. 코로나를 비롯해서 네. 각종 질병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서 뭔가 뭐 이슈화가 생기고 그쵸,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일회용 플라스틱 네. 안 쓰는 거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재활용 같은 것들도 잘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타려고 그쵸. 하고 내가 쓴 마스크도 잘 처리하려고 하고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한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루틴. 네, 루틴.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뭐 하죠? 그 뭐 이런 이제 리추얼.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가다듬고 내 삶을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회를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도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명상, 리추얼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다 지속가능한 삶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지속가능한 삶을 네.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네.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네. 이제 어린애들이 우리한테 막 욕하잖아요. 네. 네.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왜 이런 세상을 네. 우리한테 물려줬느냐. 그쵸, 그쵸. 그런 똑같은 일이 계속 더 악순환이 되겠죠. 뭐 오히려 더 빠르게 환경 오염이 네.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이런 규제나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실천이 없으면 네. 그냥 돈 버는 대로 그대로 돈을 벌었을 거고 예전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지속 가능성을 담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제는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들이 없으면 네. 이 기업들은 변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했으니까 네. 이제는 뭐 삶의 패턴 자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네. 아니면 먼저 앞서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미 많이 진행이 됐죠.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한 개인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부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네. 일단 이 개개인들이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소비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살면서 뭘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쓸 때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쓰는 버릇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가치를 담아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사, 옷을 하나 살 때도 네.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소재,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을 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의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리고 저변의 확대도 돼서 네. 예전에는 그런 옷들이 약간 비쌌었어요, 더. 네. 근데 지금은 가격도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왕 내가 옷이 필요하다, 가방이 필요하다, 네. 뭔가 물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사보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내 삶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그 20대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공정무역이 굉장히 네. 화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농장에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노동 학대 당하고 네. 이런 것들 하면서 맞아요. 그 카페 트립티라고 네. 하는 그 카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같은 돈이면은 네. 카페 트립티보다는 뭔가 네. 스타벅스가 그렇죠. 훨씬 더 카페 분위기도 네. 좋고 네. 커피도 맛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할 거냐.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한 거, 네. 좀 고급스러운 거, 네. 아니면 브랜드 네. 이런 것들을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뭔가 있지만 네네. 뭔가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 네. 환경적인 이슈 네. 이런 부분에 가치를 좀 더 둘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저는 네. 이 두 가지를 네. 꼭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요즘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팬시하고 아름답고 네. 분위기도 좋고 한데 네. 그런 가치를 또 담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카페도 마찬가지,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지만 네. 옷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관심 깊게 기울여보고 네. 그런 가치의 전환을 조금 틀어보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가치를 네. 하는 지속가능한 네. 이제 삶을 위한 노력을 한 기업들의 네.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단순 마케팅 수단인지 네. 아니면 진정 그 브랜드 가지고 그렇죠. 그런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실태가 어때요? 진짜 그런 기업들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에 네. 반감을 갖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네. 선진국들이 네. 세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후진국이 오히려 거기서 공장 막 짓고 네. 막 생산해갖고 네. 막 팔아서 자기는 자본을 그쵸. 추적해놓고 결국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는 이들이 갖게 만들었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워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워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ESG가 화두가 되다 보니 네. ESG 워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네. 그냥 말로만 번드르르 하게 하고 예. 실체는 안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런 워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기업 컨설팅을 하고 네. 몇 년 동안 깊숙이 들어가서 봐도 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해줬는데 네.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요?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보여주기를 뭔가 아름답게 네, 보여주길 네, 원하는 네, 거고 네. 그런 왜냐하면 기존의 설비를 바꿔야 뭔가 개선이 되고 하는데 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쉬프팅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가 워싱을 했어요. 네. 그러면 고객이 그걸 알았어.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신뢰 문제가 네.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신뢰의 이슈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네. 기업들이 워싱을 한다? 네. 그런 기업은 한참 뒤떨어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 자정작용들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요즘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한 방에 그냥 확 네, 가버리고 그쵸. 브랜드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회공헌 열심히 하고 뭔가 아름답게 광고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노동 문제가 났거나 갑질이 있었으면 네. 그 노동 문제나 갑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신뢰가 회복되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네. 뭔가 다른 걸로 아름답게 뭔가 네. 말 네. 풀어서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감시와 견제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고기. 네. 그 요즘 뭐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이제 공장처럼 네. 사육해서 하는. 네. 근데 요즘 제가 이마트 가보니까 네. 뭐 동물 복지 해가지고 그렇죠. 뭐 치킨도 네. 이제 그런 고기로 맞아요. 튀기고 네. 하던데 이 산업화된 축산업의 일단 현실부터 네.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공장형 사육 시스템에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셨죠? 예.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내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생각이 많아져요. 어... 그 살아있는 생명을 네.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 자체,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전 세계 인구의 네.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네. 가축들이 매년 도살이 돼요. 그 10배 이상이라는 그러면 650억 마리 이상이 네,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약물, 네. 뭐 화학적 그렇죠, 항생제도 그런 것들,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걔들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구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네. 애들을 잘 먹여서 킬러야 되는 네. 빠르게. 네. 그러면 열대 우림이나 이런 숲지 같은 데를 다 밀어가지고 네. 사료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먹여야 네.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고기를 하나 선택할 때도 네. 정말 제대로 이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네.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네. 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걸 자꾸 사주니까 네. 그 방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계속 얘기해 주고 싶고, 저는 이제 포천의 네. 그 평화나무 농장이라고, 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유기농보다 한 단계 더 네. 올라가는 생명 역동 농법이라는 거를 네.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네. 가축을 기르고 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고기를 무조건 거기 것만 네. 이제 받아서 먹는데 네. 소량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고기를 이제 한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네. 그 고기 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진짜 되게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파종을 하고 네. 그 풀들을 가지고 흙을 이제 증폭시켜서 네. 에너지를 그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게 농부들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자연을 그대로 순환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 찾아보면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네. 인식하고 좀 같이 이왕이면 네. 그런 걸 사서 네. 먹어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고 네. 이러면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저는 그런 탐구를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지속가능한 축산업, 그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네. 사육 환경은 어때요? 이제 보통 네. 이제 사료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풀 같은 거, 네. 이제 자연에 나는 것들을 얘네를 먹고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보통 가축들이 소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30년을 살아요. 생명이. 네. 그러니까 수명이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30개월 전후로 잡아먹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빨리 키워서 잡아먹어야 그쵸. 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안 좋은 방법들을. 네. 걔네는 그냥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새끼도 낳고 뭐. 그래서 고기를 먹어보면 좀 질기고 뭐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더 좋은 거예요. 아. 네. 그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이 정해놓은 마블링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네네. 나만의 가치를 담은 맛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격도 네.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냥 네. 뭐 조금 비싼 게 아니고 그런 면이 꽤, 있죠. 꽤 비싸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고기도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셨다시피 질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가 선택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에 가서 뭐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에서 네. 쓰는 고기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소농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농사를 네. 짓는 분들하고 네. 대농, 그러니까 네. 기업형 네. 농사 짓는 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네. 소농들의 비율이 훨씬 커요. 80%인가 아마 되게 커요. 근데 이 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치를 알고 제가 제주도에서 네. 유기농 농산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서 계속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네. 농법의 변화라든가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네. 정말 젊은 농부들이 네.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네.
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유기농 제품들. 왜냐하면 나는 껍질째 먹고 싶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럼 껍질째 먹으려면 농약이 덕지덕지 붙은 것보다는 유기농이나 뭐 이런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영국만 하더라도 대형 슈퍼마켓에 가보면 유기농 상품의 코너가 지금 거의 70% 이상 돼요. 전체 매대에. 우리나라는 유기농 상품이 요만큼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죠. 나머지가 이렇게. 그게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 둘씩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나한테도 좋아. 그러면 그게 상업화로 연결이 되고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생산 방식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제일 빨리 변할 게 기업형이에요. 기업형은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의 방향이 저렇게 간다? 그럼 바뀌겠죠. 아, 조금만 바뀌어도.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우리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좀 맥주 시장 보면은 오비하고 화이트가 원래 지배하고 있다고 요즘에 수제 맥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소수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농장을 꾸려서 이제 가치를 담아서 팔고 있다는 말씀.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맛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먹고 살아요. 다 잘 먹고 살고 어떤 회사들은 정말 커서 상장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그다음에 고객의 취향을 맞춤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를 쫙 대량 생산 뿌리지 않겠다. 네, 그렇죠. 나는 나의 가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생산하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찾고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제대로 바뀌려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 뭔가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그렇죠. 이런 영향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럼 후배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어때요? 다 회의적으로 봐요. 맞아요. 아 저렇게 하면 어떻게 성공해? 그렇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벌어? 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가치 있는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을 기울여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들은 그 기준이 일률적인 거예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각각 그 뭐 농장마다 좀 다른가요? 농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자기들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은 데는 엄청 뭐 깨끗하게 현대적 시스템을 갖춰놓으면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겠고 어떤 데는 정말 진짜 안 좋은 방식으로 막 무조건 막 몰아넣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라든가 세계적인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런 규제나 법규의 변화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환경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도가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의 개선 속도가 느린 거죠. 법규의 적용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변화, 많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 실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문득 든 생각인데 대량 생산하고 지속 가능 생산하고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면도기 회사 지금 하나를 컨설팅 하고 있는데요. 도르코. 면도기가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개수가 1억 개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1억 개. 그냥 면도 하고 버리는 거죠. 호텔 같은 데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쓰고도. 뭐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그걸 이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량 생산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쓴다든가. 하지만 나무를 쓰지만 뭔가 좀 더 사용감이 좋게 어떤 기술을 집어넣고 재활용성이 높게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생산량을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점점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네. 기업들은 무조건 안 좋아. 네. 쟤네 다 거짓말. 이게 네. 아니라 그들도 생존하고 지속가능하게 돈을 벌려면 이 추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강력한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 배출량에 따라서 탄소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출하려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탄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든 탄소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경영 현장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이 되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증도 엄청 요구가 되고 있고 인증 받으려면 심사도 받아야 하고 평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가를 못 주는 시대예요, 지금. 예전엔 돈만 주면 인증만 준 거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기업의 변화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도 기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대기업 돈 많이 주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지속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는 조직이냐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CSR 리포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 리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CSR, 지속가능경영, ESG 이런 탭들이 있어요. 윤리경영 이런 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 그 강연을 갔는데 신입사원,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강연을 갔는데 대기업에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지원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확실한 변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어떤 걸까요? 요즘을 진짜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렇죠. 부르고 한참도 알 수 없죠. 당장 지금 문 앞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확실한 변화 네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창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회적 가치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은 바른 거, 윤리적인 거, 투명한 거,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안전한 거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차렸는데 직원들의 복지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못 썼어. 그냥 팔아 막.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그 안에서 담지 못하면 질타를 받게 돼요. 리스크가 커지고. 유튜브를 할 때도 막 이상한 짓 하고 욕하고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리더십의 변화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분야예요. 예전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책임 리더십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 책임 리더십의 핵심, 그래서 제가 어떤 1년이면 한 100회 정도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나가면 항상 그 조직의 리더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공통적으로. 당신들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훌륭한 리더.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열의 일곱 여덟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못해. 그쵸.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책임 리더십의 핵심은 언행일치예요.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실천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형성이 되지 않는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내가 만들더라도
그런 책임 리더십에 의해서 내가 먼저 하지 않는 리더는 이 팔로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큰 확실한 변화고요. 네.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한 ESG. ESG는 꽤 오래 지속이 돼서 계속 갈 것 같아요. ESG의 컨셉은. 네. 근데 ESG는 뭐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이나 기관, 기업이 관리하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ESG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이슈다. 이거는 네. 계속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변화고요. 네. 투자할 때도 요 요소들을 보고 이제는 투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세 번째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컨셉이죠.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이 지속 가능성은 제가 삶에도 반영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 확실한 변화를 내 걸로 만드는 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면 네. 기회를 창출하시게 되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윤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피라미드를 그릴 때 네. 맨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네. 윤리성, 투명성.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밑에 기초돌처럼 네. 딱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말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지속 가능성을 외친다?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부터 네. 더 강조되기 시작한 게 네. 최근까지 네. 윤리 경영이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 네.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네. 그럴 때 들여켜보면 윤리 경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저의 추춧돌처럼 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더 바디샵이라는 화장품 회사 네, 네, 네. 영국에 본사가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제가 그 창업자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네.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바디샵의 사례와 창업 사례 네. 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분은 정말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네. 어느 날 제가 네. 영국에서 공부할 때 런던에서 그분이 CSR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되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네. 진짜 돈을 긁어 모으고 모아가지고 야간 버스를 타고 이제 런던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들었어요. 네. 그분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네. 스피치를 하시고 바로 이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네.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네. 왜냐면 청중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 중에서 한 3, 40명이 쭉 일어나더니 네. 그분이 나가는데 따라 나가는 거예요. 뭐지? 네.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어요. 네.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확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손도 잡아보고 네. 질문을 막 해요. 네. 의견도 물어보고 네. 주차장까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네.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나 이거 공부하는 학생인데 네. 한마디만 어드바이스를 좀 해달라. 네. 네. 근데 되게 되게 놀랍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갑자기 그분이 뒤로 확 돌더니 네. 사람들을 탁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네. 저한테 딱 다가와서 네.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네. 한마디를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이 가치 있고 좋은 것들, 네. 이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네. 손과 발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네. 유유히 가시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는 네. 그게 인생의 모멘트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네. 정말 많은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CSR, ESG, 지속가능 경영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그런데 그 바디샵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창업이 됐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네. 거예요. 1976년도에 만든 회사인데 네. 근데 애니타 로딕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처음 만들 때부터 네. 했던 다섯 가지 컨셉이 있어요. 네. 경영 컨셉. 첫 번째가 동물 실험 반대하는 네. 거. 그 다음에 원재료들이 화장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네. 이분은 다 페어 트레이드 방식으로 공급을 네. 회사에서 그걸.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면서 네. 제값 주고 사오는 것이죠.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바지샵은 신기하게도 네.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선택한 건데 네. 그 선택에 의해서 고객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는 가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네. 두 가지 노력을 더해요. 네.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 네. 더 바디샵은 TV 커머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광고비를 거기에 투자해요. 그다음에 바디샵은 네. 화장품 용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용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렇게 네. 할인을 해서 커뮤니티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지속 가능한 거 그거 어려워 못해. 네. 근데 방법을 찾으면 네.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울 수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직원들의 자긍심과 행복 네.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바지샵 본사에 몇 번 갔었는데 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열심히 하고 투자도 네.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권 경영. 그래서 바디샵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네. 바디샵은 각국에 진출한 각 나라의 인권 현황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인권 수준에 맞춰서 인권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환경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화장품 회사 중에 이제 다 쓴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줬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 그냥 기업 활동 그 자체, 돈을 버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지속가능 경영의 올바른 모습은 네. 돈을 버는 것과 지속가능 경영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돈 버는 거 따로, 이거 지속가능 경영 따로면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네. 지속가능 경영과 돈 버는 걸 충돌의 개념으로 인식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을 네. 걸어가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돼야 통합돼야 시너지가 난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은 네.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서로 통합시켜서 이 개념, 지속가능 기념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네. 지금 경영자의 어떤 올바른 선택이죠. 바디샵은 제가 학교, 저도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네. 마케팅 할 때 사례를 그쵸. 많이 봤었는데 그 화장품을 할 때 그 네. 인체 무해성을 이제 그렇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토끼 눈에 뭐 화장품 바르고 뭐 그렇게 좀 잔혹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네. 몰랐는데 아, 그 이렇게 이제 그 바디샵이라는 이제 성공 모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많은 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바디샵처럼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그 동물 실험이 금지돼 있어요. 화장품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생산되는 거는 다 그런 그게 없다고 보면 돼요. 다 바디샵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네. 봐도 화장품법이 네.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네. 화장품들이 네. 세계에서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해외에서는 네. 동물 실험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이슈냐 제가 네. 가서 물어봤더니. 네. 예를 들어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네. 물건들이잖아요. 네. 화장품 같은 그렇죠. 경우. 근데 동물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네. 안전성이 확보됐다라는 게 증빙이 안 되면 네. 그걸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인식이 커요. 인권하고도 그렇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시각을 듣고 어떤 그런 로직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것도 네.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속 가능 경영 또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네.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 네.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대신에 그건 그중에서 나의 가치에 맞게 이걸 난 선택할 거야 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걸 했는데 남이 이걸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가 잘못됐고 그쵸, 네, 이걸 그쵸. 욕해 막. 네,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경험과 다양성이 계속 쌓이고 실행이 되다 보면 네. 뭐가 나타나냐면 네. 그 중에서 성과나 효과가 좋은 게 합의점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시도할 엄두를 못 내.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눈치 보이고 내가 네, 저거 하면 그렇죠. 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저는 오픈마인드가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존재하고 저런 것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동물 실험 반대 이런 것도 네. 저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네. 하지만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아.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데는 정말 안전하게 동물 실험해서 그쵸. 이건 네. 정말 퍼펙트하게 네. 인체에 무해. 그쵸. 이걸 탁 할 수도 있고 자랑스럽게.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은 아, 우린 저런 선택이 아니야. 그쵸. 우린 정말 동물 실험 안 하고 네. 정말 자연 친화적인 걸로 할 거야. 네. 딱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간 노선을 걷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네. 그런 화장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 컨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럽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다양성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지속 가능성처럼 좋은 거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인식이 되고 공존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좋은 거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좀 시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상품이란 걸 기획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제품 상품이 살아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럼 사회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소비자 선택 네.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 이거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잘 느끼기 네.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성비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네. 가성비가 이게 대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걸 팔려고 하는 조직도 팔아먹으려고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도 가성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재료 값을 좀 낮추면서 네. 효율성을 그쵸. 높이고 네. 디자인 예쁘게 갖고 뭐 어떻게 그쵸. 많이 남겨먹고 네. 이런 식의 것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인식해서 내 힘을 가치로 바꾸면 네. 기업들이 잘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소비자의 그 의식이 바뀌려면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 제가 교육 받았을 때는 네. 그런 것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교육의 힘이야말로 네. 소비자를 떠나서 네. 개개인의 어떤 역량, 네. 사회 속에서의 가치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유일한 장치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기업 시민 교육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 시민 교육? 네. 네. 나는 있는 그 자체로 네. 나 존재 자체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야. 네. 시민이야.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있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의무를 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경기도 같은 데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네. 학생들 윤리 교육, 네. 이 시민 교육 이런 거 하는 프로젝트를 네. 한번 시도했었는데요. 네. 첫날 교육하고 와가지고 네, 네. 전화가 빗발쳤어요. 왜요, 왜? 쓸데없는 거 한다고 학부모들. 네. 그런 실정이더라고.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나의 도덕적 가치가 명확하게 서고 이 사회 속에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네. 지속 가능성은 되게 요원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군가의 리드에 따라가거나 그쵸. 아니면 불만만 제기하다가 끝나는 그쵸, 경우가 그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 기준들을 만들어주고 네. 독립된 존재로서 책임 있게 네. 사회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앞으로 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값싼 제품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우리 CSR, 뭐 ESG 업계에서는 네. 이 값싼 제품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네. 하곤 하거든요. 네. 근데 값을 싸게 뭔가를 만들려면 네. 뭔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줄여야죠. 뭔가를 줄이는데 내가 줄이고 싶진 않겠죠. 네. 남의 그렇죠. 걸 뭔가 줄이고 그렇죠. 싶겠죠. 네. 그러면 그 남의 거 남들이 네. 뭔가를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이 많잖아요. 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 중에 하나인 라나플라자라는 데가 몇 년 전에 완전 폭삭 주저앉아서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네. 패스트 패션에 연계된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동 문제 발생하는 거. 근데 값을 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싼 제품보다 작업장 환경, 안전, 무슨 뭐 인권, 뭐 환경에 대한 이슈, 좋은 소재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값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갖고 빠른 시간에 확 세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계속 봐야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기존에 엄청 많았어요. 싼 제품. 그래서 뭐 되게 싼 제품들 막 찍어내는 것들 보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화학 뭐 물질 같은 것들의 안전 장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되게 싸고 그러면 완전 장구를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싼 제품들 이런 부분들 가격이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그 기업들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옷을 만들 때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럼 사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아 저래서 저 가격이 저렇게 매겨졌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숨기면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 깐 새우들 이런 것들 되게 싸게 막 많이 파는데 그 누군가는 그걸 까야 되잖아요. 네, 까야죠. 그걸 누가 그렇게 깠느냐? 알아보니까 이 인신매매 같은 거를 통해서 잡혀온 어린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필리핀 어느 쪽에 어떤 그런 가공공장, 어류 가공공장 이런 데서 갇혀가지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그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면에 그 가격의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이 칵테일 새우의 이슈를 파헤친 기자들이 그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슈화가 돼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슈화를 시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고 고객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이 그냥 난 그냥 편하니까 칵테일 새우 먹을래 이러고 끝나면 뭐 없는 거죠. 그럼. 아 근데 그 칵테일 새우를 말씀하시니까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알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못 먹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알면은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모르는 부분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도 저는 빼달라고 막 얘기해요. 아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축산업 이런 거는 이제 마트에서 좀 봤으니까 아 이렇게 좀 뭐 동물복지나 지속가능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느꼈는데 옷도 이게 지속가능한 패션이 있다고 이거 어떤 옷이야말로 사실 나의 가치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죠. 뭐 예전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어떤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나타내는 거였고 막 그래서 되게 옷이라는 게 모든 동식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옷이라는 건 사람에게 정말 의식주에서 제 의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옷을 구매하고 사야 돼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를 보면 1년에 옷이 소비되지 않고 버려져, 그러니까 생산된 게 소비가 안 되고 남은 거야. 재고가. 그거를 땅에 묻거든요. 막. 요즘엔 기후변화 때문에 태울 수가 없으니까 땅이 묻어 랜드필이라고 그 양을 쫙 늘리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달까지 가는 그만큼의 양이래요. 8개월 만에 그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쓸데없이 만들어갖고 버리는 거예요. 명품 같은 것들 보잖아요. 한때 버버리가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은 이유가 가격을 안 낮추려고 아울렛 같은데 안 푸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려요.
옷이 남았는데 네, 네. 그런 이슈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뭘 입느냐 네. 이게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닝 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닝 즉 의미 네. 아웃 커밍 아웃에서 네. 나타내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이제 조합해서 미닝 아웃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네.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내가 뭘 쓰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예를 들면 네. 이 자켓 네. 이건 라르디니라는 이탈리아 네. 브랜드의 옷인데 네. 네. 요 꽃 모양 요거로 되게 유명해요. 이 라르디니는 직원들의 네. 행복이 최우선인 회사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딱 되잖아요. 네. 여기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네. 모든 기계에 대한 셧다운 돼요. 그 가서 내가 잔업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군의 식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네. 다 자기 집으로 가요. 네. 집으로 가서 진짜 요리를 해서 네. 편하게 먹어요. 점심시간이 2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과 안전, 네. 복지. 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직원들이 행복하고 네. 안전하면 좋은 품질의 옷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옷에 담긴다. 이거.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사서 여지껏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애정이 가요. 그런 네. 스토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엔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게 네. ESG 뭐 지속가능성 이런 거에가 네. 상당히 환경 쪽에 그렇죠. 집중되어 네,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환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고 네.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설비를 만들고 네. 환경 법을 지키고 네. 뭐 환경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네. 만약에 유출됐으면 그걸 자기 책임지고 네. 복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네.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해관계자하고의 어떤 네. 상생, 직원의 복지 네. 이런 부분들, 즉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성을 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닝아웃과 관련돼서 네.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게 지난 92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때 이제 시상을 하러 나온 네. 사람들, 네. 그다음에 수상을 한 네.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네. 옷을 입고 나와서 되게 큰 화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작품상을 이제 시상하러 나온 제인 폰다 같은 경우는 네.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드레스가 보통 관행은 그런 시상식 때마다 네. 옷을 맞추잖아요. 드레스 네, 그쵸, 그쵸. 비싼 네, 그쵸. 명품 이런 거. 네. 근데 제인 폰다는 몇 년 전에 자기는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산 드레스가 그 옷입니다. 그래서 깐느 영화제에도 입고 왔던 걸 그대로 또 입고 나고. 근데 그 사람 특히 눈에 띄었던 게 네. 빨간색 코트를 네. 손에 걸고 시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 빨간색 코트를 손에 걸고 했느냐 네. 봤더니 네. 그 빨간색 코트가 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미닝 아웃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완전히 그렇게 그리고 조커라는 네. 영화로 네. 남우주연상을 네. 받은 그 배우가 네. 이제 턱시도를 똑같이 계속 입는 거예요. 그 매 시즌마다 똑같은 옷을 계속 그 브랜드가 이제 스텔라 맥카튼이라고 네. 지속가능성을 컨셉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브랜드 그렇죠. 근데 그 턱시도를 입고 남우주연상을 시상한 다음에 네. 여자친구인 루니 라마하고 네.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면 대형 파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걸어서 네. 그 시상식 주변에 있는 네. 버거집에 가요. 네. 버거를 먹으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버거를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버거집이 뭐냐? 네. 비건 버거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 개념 있는 사람들이다. 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이 탁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인기가 최고를 달리는 네. 티모시 살라메 뭐 듄이라는 영화로 이제 주인공 네. 그 친구도 시상식 때 이제 버려진 바다 그물 네.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네. 섬유를 만든 친환경 소재로 된 옷을 입고 나와서 네. 또 화제가 됐었죠. 이런 것처럼 네. 내가 어떤 가치가 담긴 옷을 입느냐 네.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죠. 뭐 제가 입은 이 셔츠가 이제 브루넬로 쿠치넬리라고 네. 하는 브랜드인데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되게 비싼 옷이에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이 창업자가 네. 아버지를 보면서 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소장농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소장 주인이 아버지한테 막 학대를 하고 오줌마를 하고 막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래갖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밤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나중에 기업을 만들면 네. 정말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같이 네.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 솔로메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버려진 마을처럼 된 데를 네. 사가 거기를 해서 네. 회사를 거기로 다 옮기고 사람들을 다 양성해서 네. 장인을 만들어요. 야. 그래서 옷을 다 수작으로 만들어서 하고 캐시미어가 되게 유명해요. 네. 이 사람. 근데 캐시미어를 만든 이유가 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패턴을 관찰했더니 네. 다른 옷들은 쉽게 버리는데 캐시미어는 절대 안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 캐시미어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캐시미어를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휴머니즘을 네. 옷의 브랜드와 옷에 계속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브랜드가 이제 이 브루넬로 쿠치날리라는 브랜드 이런 것들처럼 정말 재미있고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스토리와 노력들이 네. 있어요. 이왕 내가 옷을 입을 거 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내가 돼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삶은 그렇게 네.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싼 거 그냥 다 이거 그거 좀 모아가지고 네. 좀 가치 있는 거 한번 사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가능한 패션에서 좀 큰 영향을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는 네. 의류 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환경적 이슈, 임팩트가 전 세계 환경 문제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청바지 같은 거는 물을 엄청 많이 쓰고 네. 뭐 염색할 때 막 네. 쓰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울로 된 옷을 입거나 하는데 네. 안 빨아도 되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네.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 ESG를 이제 환경의 범위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런 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확장을 시켜보니까 사실 많은 기업들이 ESG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ESG를 잘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없지 않나.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다 네. 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도의 차이와 그렇죠.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실제로 네. 어디 제가 컨설팅을 나가거나 네. 강의를 나가서 지도를 해보면 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해야 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키고 싶고요. 네. 몰라서 못했다는 건 지금 시대에서는 네. 변명거리가 안 되거든요. 정보들이 넘쳐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조직을 경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네. 또는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네. ESG 지속가능성 이런 거는 네. 처음부터 그냥 기본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있지만 네. 그냥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그쵸. 것을 하려고 네. 일부러 그런 데도 그쵸. 많아요. 네, 그쵸. 그거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리밋이 없어요. 지속 가능성은 더 잘하면 더 좋은 거지 요만큼만 해도 돼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안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네. 사망 사고의 목표를 두 명, 세 명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빵명이 네, 목표인 그쵸, 거예요. 그쵸. 이런 것처럼 지속 가능성 환경 이런 건 무조건 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잘 전달돼서 네. 우리 브랜드의 신뢰 구매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빠르지 어떻게 하면 더 안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건 더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럼 기업들 나가시면은 어떻게 네. 설득해요? 제가 CEO면은 네. 당장 비용이 떠오를 거고 그렇죠. 뭐 이익이 네. 얼마나 줄어들고 이게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CSR을 할 수 있도록 네. 설득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만 하다가 끝난 데도 많고 네. 그러다가 진짜 예를 들면 바이어들이 네. 해외 큰 바이어가 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다 원하거나 지속가능경영 때문에 뭐 비즈니스에 큰 고초를 겪거나 네. 딱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막 찾아 아 빨리 와서 해주십시오 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네. 이제는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득할 때 네.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네. 이미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기업들, 그걸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경영, 우리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지속가능경영을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요. 오히려. 그리고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인식을 바꿔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일단은 의지가 중요하네요.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경영자들은 정말 신생회사고 정말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무조건 ESG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저는 길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돈 많고 잘 돼가고 하는데도 밑에서는 다 하자고 하는데도 경영자가 아 지금 할 때 아니에요. 나중에 돈 더 벌면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쵸, 많아요. 그쵸, 근데 그 둘 중에 결국 10년 후를 따져보면 누가 더 성장했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훨씬 더 성장했겠죠. 저는 그거를 20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발전에 대한 모습. 그런 사람들은 경영을 할 때 리스크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빨리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계속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때 비껴나가려고 아끼려고 하고 이러면 결국 한계에 금방 봉착하고 누가 제일 먼저 아냐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인재들이 쏙쏙 빠져나가요. 이 회사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죠. 그럼 이제 컨설팅을 쭉 하시면서 같은 기간 그 이제 ESG 컨설팅을 해도 어떤 기업은 뭐 성과가 크게 날 거고 그렇죠. 어떤 게 안 날 것 같은데 그 기업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돼요? 일단 그 이제 경영자의 어떤 실행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죠. 경영자의 실행력. 그래서 뭐 제가 제일 길게 했던 회사가 LS 그룹이에요. LS 뭐 전선, 산전, 엠트론 뭐 이런 데 제가 7년, 8년 동안 다 했거든요. LS 그룹 전체를 다 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때는 경영자들이 되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다 걸고 거의 뭐 해외 사업장까지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잘 돼요. 그럼 시너지도 나고 뭐 재미있고 직원들도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영자들이 뭔가 했는데 별로 인식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컨설팅 결과가 좋아도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속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자의 의지, 어떤 그런 실행력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비즈니스의 적용력, 능력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버는 것과 지속 가능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조직은 계속 이래요. 근데 이거를 잘 맞추는 조직들이 있어. 아,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영업팀에서 이걸 안 거야. 해외 영업을 계속 다녀보니까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ESG 얘기하면 그 바이어들이 깜짝 놀라면서 더 신뢰를 하는 거야. 기회가 더 나오고. 영업부서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더 교육시켜달라. 영업 나갔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보고서를 써달라. 영업 자료에 아예 ESG를 탑재해달라. 이렇게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돈 버는 게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한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조직에서는 끝난 거예요. 자꾸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돈을 버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된다. 돈을 버는데 제대로 된 좋은 방법으로 더 벌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 이게 돈 버는 거하고 ESG랑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합이 쉬운 산업이 있고 어려운 산업이 있나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게 다 좀 연결이 돼요. 결국은 그 요소들을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발굴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발굴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활용하게끔 하고 최근에 이제 큰 은행에서 제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영업을 은행에서 기업 영업을 할 때 마찬가지로 ESG를 제가 제안한 게 ESG에 관련돼서 이런
기업 영업 대상자들, 기업들이 네. 있잖아요. 네. 크고 작은 기업들. 네. ESG 평가나 자문 같은 것들을 은행에서 살짝 해줘라. 그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같이 네.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좋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쵸. 그럼 할 얘기가 있잖아요. ESG 그쵸. 가서 점검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럼 가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하고의 연계성을 모르는 네. 전문가들은 네.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계속 돈 버는 것 같고 분리를 시켜놓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사람, 직원들이 네. 아, 지속가능 경영 ESG 저거 돈 버는 거랑 상관없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돼. 그렇게 만드는 건 전문가가 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ESG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들은 네. 조직에 그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식당도 지속 가능한 식당이 네. 있다고 영국 출장 사례가 네. 책에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그 영국 하면 보통 네. 음식이 맛이 없어.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맛있는 데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면 다들 네. 깜짝 놀래요. 영국이 이렇게 맛있었냐. 네. 근데 세계적인 셰프들도 많고. 근데 특히 제가 놀랐던 게 네. 어느 날 영국에 출장을 가서 점심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점심 이렇게 식당을 볼 때 좀 네. 디테일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네. 인테리어는 어떤지 네. 뭐 어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거든요. 분위기는 어떤. 네. 근데 문 앞에 아주 아주 깔끔하게 된 문에 지속 가능한 레스토랑 이게 딱 인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네. 내가 관심, 그쵸.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수로 가봐야 되겠다. 네. 들어가 봤어요. 네. 갔더니 그냥 여느 식당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메뉴판을 이제 점원이 딱 가지고 와서 네. 설명하기 전까지는 네. 똑같은 식당이에요. 근데 설명을 이제 그 사람이 탁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스테이크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네. 폭스무어라는 식당. 네. 스테이크 고기를 이 고기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다 기르고 그 다음에 생선 구이 같은 거 네. 그 양식을 할 때도 네. 다 지속 가능한 양식 그 인증을 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줘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원재료들은 지역 뭐 몇 킬로 이내 지역 로컬 구매 네. 로컬 구매로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이 없도록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주문하면 어떻게 즉석에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네. 이거를 쫙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봤는데 네. 제가 제일 감동 먹은 게 네. 토마토 케찹. 네. 토마토 케찹이 나오는데 네. 즉석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네. 설명해줘요. 여기 그 로컬 네. 여기 농부들이 네. 뭐 몇 평방미터에서 농사를 네. 유기농으로 농사하는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그걸 막 갈아갖고 쪄가지고 절구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본 소스 중에 최고였어요. 그거를 진짜 한 사발을 그냥 다 퍼먹을 정도로. 근데 거기 가면 정말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먹을 수 있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는 테이블들이 조금 붙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옆에 식사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를 알고 온 네, 사람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재미있는 문화고 그래서 저는 런던에 가시는 분들한테 뭐 혹스모어라는 식당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 근데 이런 식당의 문화 네. 결국 식당은 식재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식당이 방식을 바꾸면 네. 그 원재료를 공급받는 그 농민들도 네. 바꿔지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냐. 예를 들면 농민들이 바꿔서 식당한테 네. 거꾸로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네, 농사 지었으니까 네. 좋은 재료를 이렇게 네. 해봐. 근데 식당이 거꾸로 바뀌어서 네. 이런 컨셉으로 하는 농장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계속 생기면서 네. 고객들한테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식당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슐랭 가이드. 네. 미슐랭 가이드도 작년부터 네. 미슐랭 가이드 선정 기준에 네. 지속 가능성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점점 그 부분들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우리 삶에 진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제 책을 통해서 네. 밀도 있는 삶의 인문학을 통해서 위안 인문학을 통해서 좀 내 걸로 좀 흡수하는
경험해보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게 보이면 내가 기회를 만들기도 더 좋겠죠. 아, 그 토마토 케첩 만드는 거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게 진짜 그 이익과 그 지속 가능성이 합친 네. 그런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매년 제 아내랑 매년 연돈에 가서 한 달 정도씩 있거든요.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네. 가서 경험을 또 하고 네.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진짜 값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 비싼데 그런 데를 가냐고. 네. 아, 저건 비싸면 뭐 당연히 좋아야지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그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경험에 투자를 하는 시대예요. 내가 그냥 배를 채우러 가려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정말 그 경험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일을 하고 네. 사람들한테 지도를 하고 컨설팅하고 네. 강의를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느껴본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 좋은 어떤 사례 네. 이런 부분들을 내 걸로 자꾸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속가능경영 식당이 있나요? 뭐 아직 제가 뭐 인증이나 이런 제가 영국에서 인증을 좀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 근데 쉽지 네. 않겠더라고요. 그 그런 네. 그 어떤 영향 이해관계가 되게 깊어요 거기는 아. 어떤 단체나 뭐 이런 데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엄청 까다롭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도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이제 대표적으로 비건 레스토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베지테리안을 위한 네네. 레스토랑에서 어쨌든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은 좀 그 홀푸드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이 홀푸드를 먹을 때 좀 좋은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네. 유기농이나 어떤 친환경 소재들 많이 들여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신뢰를 쌓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제주도에 유기농 하시는 네. 농장들도 호텔 같은 데랑 잘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네. 정말 신기한 어떤 채소들 이런 네. 것들을 특화 작물 해가지고 소량 생산해서 아주 비싸게 납품하고 이래서 잘 버시고 이런 농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게 돼가고 있고요. 저는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네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미슐랭 그 이제 인증을 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식당들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굉장히 좋은 행복한 변화죠.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그 지속 가능 경영의 네. 그 정도로 갈까요? 네. 단계가 어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이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전파 속도는 빠른데 네. 유지력이 약한 편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가능 경영, 뭐 ESG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쉽게 다 알죠, 인식해요. 네. 근데 깊이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ESG 같은 거가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사람들이 ESG를 너무 가볍게 얘기를 막 해요. ESG 뭐 환경 보호하고 네. 사회 공헌하고 윤리 경영하는 거 ESG 아니냐? 네.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일반인들도 단순히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그냥 퍼나르는 그런 기사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꽤 앞서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요? 예. 일본은 그냥 일본 색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우리는 언급을 안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일본이 우길기 광고를 네.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본은 놔두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 이런 데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약간 유지력 네네. 그다음에 깊이 이게 약하다고 했는데 네. 그 유지력과 깊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 비즈니스하고의 통합에서 나와요. 아.
근데 비즈니스하고 통합이 안 되니까 하다가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합이 딱 돼서 돈을 버는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꾸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말씀하셔 들으니까 네. 그 우리 돈줄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ESG가 아닌가.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제대로 하는데 네. 돈 못 벌고 있으면 네.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네, 그렇죠. 돈 네. 혼줄을 내주는 거예요. 네. 돈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포지셔닝 잘한 기업들, ESG를 전 진정성 있게 잘하는 기업들을 고객들이 알아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돈줄 낸 준비를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준비가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ESG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빌 게이츠도 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한때 되게 뭐 다 그 주가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해요. 무려 38조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 속에 사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 건강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질환, 뇌질환 뭐 치매, 우울증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뭐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자가 면역체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우리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gut feeling, 한국어 번역하면 직감이라고 불러요. 장의 감, 장이 느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라고 그걸 부르잖아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굶는 거예요. 왜 굶느냐? 너무 고도로 정제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백미, 밀가루, 하얀 밀가루, 그쵸. 일단 백설탕, 그리고 껍질, 과일도 다 껍질 깎아서 먹고. 다 가공해서 먹는 거예요. 그쵸. 뭐 라면 같은 것도 다 가공된 거를 먹으니까 위와 소장에서 다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내 미생물들이 대장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 배가 고프니까 장벽 그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장 누수가 발생하고 거기서 염증성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약한 부위에 안착해서 암이 되거나 뇌로 가면 이제 치매나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장내 미생물 전문 기업인 천랩에서 임원으로 이제 또 일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 뭘 알았냐면 우리가 DNA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내 미생물 환경은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은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껍질째 그 정제 가공된 식품을 좀 줄이고 정말 홀푸드를 먹고 좀 거친 음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들도 먹을 거를 많이 제공해주면 얘네가 생태계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각종 질병의 치료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뭐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을 걸 바꿨을 뿐인데 우리는 홀푸드를 찾게 되고 유기농을 찾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바뀌게 되고 농업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농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농산물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아내랑. 계속 이제 껍질째, 그러니까 참외, 뭐 사과, 당근 다 껍질째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껍질째 먹으려면 농약이 많은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같은 걸 이제 사서 먹는데 실제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져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알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그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이 먹는데도
배가 들어가고 뭐 여자분들은 다이어트가 네. 자동으로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 검진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수치가 다 올라가, 다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도 좋고 환경도 개선하고 농민들도 바뀌고 그럼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화돼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대박이야 앞으로. 네. 의료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의 네.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이렇게 네.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덧붙여서 거기에 가치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가꾸다 보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럼 농법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옷을 하나 입는 거, 세제를 하나 쓰는 거, 음료수를 하나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고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유기적 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가니컬리 연계가 돼 있다.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의 연계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결정들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요즘은 그것들 일부러 유산균 먹잖아요. 그렇죠. 장내 유산균. 네. 먹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거를 굳이. 사람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유산균 그거 한보 먹는다고 해서 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습관이 바뀌면서 그걸 같이 먹어줘야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맨날 무슨 이상한 거 먹고 뭐 어디 가갖고 뭐 라면 대충 때우고 안 좋은 그렇죠. 거 먹으면서 유산균 먹는다고 그게 달라지느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 식습관을 네.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지속 가능한 빌딩은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좀,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식주 이런 거 네,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는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가 특히 집이라는 걸 얘기할 때, 건축물을 얘기할 때 네. 지속 가능성하고 크게 연결을 못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집 또는 건축은 부동산이라는 네.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이야 그냥. 그렇죠. 돈이죠. 예.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게 돈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건축물, 집에 네. 저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다행히 최근에 지속가능한 건축의 트렌드가 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런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런던에 가보면 스트라다 SE1이라고 네.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빌딩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구멍이 세 개가 이렇게 딱 뚫려 있어요. 되게 네, 크게. 네, 네. 멀리서도 보여요. 네. 저거 뭐지? 보면 전 세계 최초로 풍력 발전 시스템을 건물에 빌트인으로 탑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계획은 건물 전체에서 쓰이는 전기의 10% 이상을 네. 그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게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그걸 네. 다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지속가능한 건물 완전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실제로 풍력 발전 윈드 터빈을 가동시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근데 맨 꼭대기층에 누가 살죠? 펜트하우스 뭐 네. 이런 비싼 네, 그렇죠. 데가 많잖아요. 네. 부자들이 살잖아요. 네. 진동과 소음으로 컴플레인이 붙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가동을 중단시키는 그래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쓰거나 네. 환경 부하를 줄이거나 에너지 세이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단열을 잘 하거나 네. 이런 어떤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트라다 SE1 같이 네. 어떤 야심찬 시도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뭔가 실패 사례로 남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시도가 지금 현재는 있지만 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영국도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네. 그 허가받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릴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지속가능한 건축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고층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네. 단열에 취약한 이슈가 있어요. 네. 여름에는 온실효과 때문에 뜨겁고 그쵸. 그래서 냉방을 엄청 네. 해야 되고 네. 겨울은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난방비도 엄청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뉴욕은
유리로 된 고층 건물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좀 올려놓기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하나 짓고 건축을 하나 하는데도 지속 가능성은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네. 내가 집을 그렇게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 지속 가능한 건축 다 지어봅시다. 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내가 그냥 아파트 살고 있고 한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네.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에 네. 좀 더 다른 가치를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가치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더해서 뭔가 가족들이 뭔가 내 가치를 거기서 구현할 수 있도록 뭔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꼭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뭐 강남 한복판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네.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바꿀 수도 그쵸. 이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한다면 내가 네. 살고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원룸이라든지 반지하 방이라도 내 가치를 담아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커피 마니아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커피에 정말 홀릭,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또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근데 걔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근처에만 가도 커피 향이 싹 나요. 가보면 진짜 이렇게 정말 쓰러져간 네. 집에 네. 아무것도 없이 네. 홈카페를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네. 근데 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내가 정말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집에 좀 담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자꾸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좀 같이 부모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모든 용품들을 네. 좀 지속가능한 것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세제를 하나 쓰더라도 네. 뭐 정말 요즘엔 친환경 세제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써서 애들하고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일회용품 최소한도 좀 줄여보고 네. 뭐 물 사용하는 것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네.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집에서 사람들이 보낸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그래서 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사람들이 만나보면 아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뭐 집에서 내가 무슨 지속 가능성이야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내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집에서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 집에 이름을 붙여주라는 그냥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네네. 내 가치가 담긴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공간은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나랑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네. 되면서 그래서 저희 집도 네.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네. 집 이름이 존경과 행복의 집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제 인생의 핵심 가치고 네. 행복은 제 아내의 핵심 가치.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존경과 행복의 가치가 담긴 집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네.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제가 의뢰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그런 핵심 가치를 어떻게 건축적인 요소로 네. 디자인으로 풀어낼까에 대한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평에 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네. 집 이름이 제 핵심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네. 내가 이 집에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상기할 수 있고요. 이 집에 찾아오고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또 존경과 행복의 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네. 그 학교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하고도 어떻게 어떤 가치로 할 것인지도 계속 또 상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게 어떻게 구현됐어요? 그 존경과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있어요. 네. 뭐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네. 많은데요. 네. 네. 저희 집이 두 채로 돼 있어요. 건물이 두 동으로 돼 있는데 네. 한 동은 크고 한 동은 좀 작아요. 한 동은 네. 2층짜리 한 동은 네. 1층짜리인데 존경의 가장 핵심 시작은 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건축가 선생님께서 이 원래는 하나로 돼 있던 건물을 두 개로 나눴고 서로 이제 서로의 존중을 인정해 주는 것
대신에 이제 이걸 같은 방향을 딱 바라보게 해놓으니까 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생각이 크고 하나는 작은 생각이 아니라 이 방향을 서로 살짝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각자의 존재감이 생기는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도 한 곳에 있으면서 그걸 서로 존중해주는 컨셉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각을 살리고 네. 뭐 하여튼 뭐 청렴하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거기 이제 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옥상에서 하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비가 오면 그래서 거기 이제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 네. 물이 고이면 오. 정원수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건물은 네. 그냥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허들 없이 집에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되고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네. 다 있고 정원도 일부러 보통은 집을 마당을 넓게 쓰려고 그쵸. 집을 뒤로 최대한 붙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내면을 다 쓸 수 있도록 집을 약간 중간 쪽에 앉혀서 뒷정원도 존재를 주고 뭐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다 네. 담겨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친환경 건축, 지속 가능한 네. 건축이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 네. 저희는 네.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네. 네. 콘크리트로 저어놓고 무슨 지속 가능한 건? 근데 소재는 네. 정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무로 나무에 엄청난 방부를 그쵸,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목조가 무조건 친환경이다 그쵸, 이건 아니에요. 예, 또 그쵸, 나무를 베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콘크리트가 가장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뭐 대신에 이제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따뜻하게 했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다 살렸는 거고 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정관념 네. 이런 것들을 깼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축비나 약간 설계비가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조금 네. 더 공법으로 인해서 비싸긴 한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고 네. 더 오래 또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건축 설계 자체가 네. 한 8개월 이상 했거든요. 설계만 네. 왜냐하면 사계절을 그 땅을 다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설계할 때 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네. 태어나서 돈을 쓰는 것 중에 제일 큰 돈을 쓰는 게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만의 집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나게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한다는 과정 자체가 네. 너무 행복했고 기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왕 제일 큰 돈을 쓸 때 네. 내 꿈과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돈을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는 그런 시각 네. 그냥 돈으로 공간을 보지 말고 집을 보지 말고 네. 내 삶을 정말 펼칠 수 있고 내 가치가 구현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열어보면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전원생활로 들어간 건데 네. 가평으로 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왜 그러냐. 네. 서울에서 뭐 아파트 해갖고 네. 불려 나가고 뭐 서울에 있어야 일도 많고 그러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최대한 젊을 때 자연과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저는 나갈 거예요. 도시로. 병원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운전 안 해도 되고 이런 데로. 그런 데로 나가서 좀 편하게 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네. 집에 있어서도 아파트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당신은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개인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돼. 직장인이어야 되고 아파트가 그쵸, 있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단순, 단편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좀 공존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ESG, 지속가능 네. 경영에 대해서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네. 관심이 생기는데 이게 좀 그래도 이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일상생활을 좀 쉽게 알 수 있게 네. 어떤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네. 일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기업의 제품을 사면 좋겠어요. 그건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네. 뭐 정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더라도 네. 노동 문제나 여러 가지 그쵸.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걸러주고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데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뭔가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이런 데를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뭔가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받아들이는 뭔가 정부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이슈를 내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빠르게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고객들이 뭘 원했다? 그럼 빠르게 좀. 그래서 빠르게 어떤 이슈들을 자기 거화 시켜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 아까도 제가 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적정한 가격에 있어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좀 공개 잘하는 그런데 좀 가격을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데의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뭐 이해관계자들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은 최대한 좀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가능한 뭐 삶 이런 것들 위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 나눴는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뭐 핵심 교육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성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리터러시, 즉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문해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문해력은 단순히 뭔가 어떤 단어,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거를 이제는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속가능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어떤 사례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뭐 법이든 전략이든 좀 제도든 이런 것들을 내가 지속가능한 시각으로 그걸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해력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기회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후속편으로 그 이제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북유럽에서 특히 강조됐던 교육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교육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에서 일반 교과목들이잖아요.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더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서바이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서바이벌, 생존 능력. 어떤 거 가르칠 것 같아요? 서바이벌. 요리? 뭐 요리도 좋겠죠. 내가 뭐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뭘 해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요리도 가르치고 뭐 대표적으로 수영. 물에 빠지면 살아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누가 쓰러졌어. 그럼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디에 전화를 걸면 되는지. 이런 것들 살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것이야말로 인권 교육이다. 진짜 그러네. 이 생명을 존중하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그렇죠.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나 이거 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제든 다칠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바이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뭘 교육하냐 봤더니 웰페어, 복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하나 봤더니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급여 명세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금 떼간 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떼간 것만 나와요.
어디에 쓰였는지는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유럽에 가잖아요.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떼간 게 어디에 쓰였는지 다 나와요. 와. 이 쫙 있어요. 야. 그게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이해가 가잖아요. 그치, 이해 가죠. 나한테 여기 이렇게 돌아왔구나. 네네. 그리고 교육할 때 어렸을 때 그걸 계속 교육시켜요. 그리고 특히 그 복지 교육할 때 장애인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장애인에 왜 돈이 들어가고 국가가 왜 그걸 지원해 주는지. 왜냐면 나도 언제든 다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럴 때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나라는 안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지.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기부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세 번째에서 제일 감동받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거?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가 학교 수업에 빠지고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쟤 왜 안 혼내냐.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냐. 쟤가 행복하면 됐다. 쟤는 저 나무에 매달려서 뭐 곤충도 볼 것이고 그 느낌도 만져보고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냄새도 기억할 것이고 그쵸. 그런 걸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취미를 구하는 방법. 나한테 맞는 취미. 돈이 없어도 나한테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서바이벌, 그다음에 웰페어, 해피니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저는 언제라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저변에 일상에서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또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성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죠. 우리들마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안에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챕터를 넣은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성을 내가 추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기업에 가서 이제 잠을 하는데 행복 경영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내가 행복 경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진짜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행복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못 해보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성인이 돼서도 계속 탐구하고 내가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게 또 일할 때도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생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게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는 아 남들 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툭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특히 뭔가 안 좋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뭔가 구린 거 이런 거 할 때 아 남들 다 그래. 근데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제대로 살고 있고 정직하게 살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 나눴지만 우리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내가 여러 가지를 탐구해보고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나의 방법을 찾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버리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가치가 있구나 인정 그대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나 혼자 뭐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뭘 못할 때 제일 흔하게 변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으면 네. 세상이 안 굴러가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또 잘 굴러가고 또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누군가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모든 동물들 통틀어서 제일 상위에 있는 네. 포식자로서 이렇게 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네. 이유도 누군가는 네. 스스로 나서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개인이 가진 힘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 있고 또 옆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 힘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고 이런 가치를 공감하려고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가평에서 네. 그 존경과 행복의 학교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아,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제가 존경과 네. 행복의 학교를 만든 이유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하나는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많이 내는 네네. 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라디오 DJ가 되는 거였어요. 네. 뭔가 많은 그 구독 이게 뭘까 청취자들은 없지만 네. 좀 깊이 있게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라디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세 번째가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제가 그래서 학교 재단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고 시도도 해봤는데 네.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그쵸.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아 이거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럼 여기서 직접 그냥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면 네. 꿈을 이루는 거잖아. 그쵸,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거 맞네. 네. 그래서 존경과 행복의 집에 1층을 존경과 행복의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취지는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예전에는 스승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스승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들이 어떤 삶의 멘토로 계속 이렇게 삶의 도움을 받고 멘토로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게 왜 없어졌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에 몰아놓고 네. 똑같은 걸 가르치고 네. 몇 학년 몇 반 몇 번으로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몇 번으로 불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문에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선생님의 가치도 사라지고 네.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된 거야. 다른 거 책임 안 져. 네. 그럼 우리는 졸업하면 그냥 선생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네. 뭔가 우리랑 계속 평생 교류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네. 그래서 우리 존경과 행복의 학교에는 두 개의 학과가 있어요. 오, 네, 무슨 과예요? 하나는 네. 유명훈 학과, 아, 네. 또 하나는 저희 아내인 한서영 학과 이렇게 네. 두 개가 있어요. 네. 유명훈 학과는 주로 조직과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서영 학과는 네. 개인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취미나 뭐 이런 네. 뭐 향기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랑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경청 코스예요. 경청. 요즘에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얘기하기에 바빠서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줘.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한 시간이 됐죠.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의 행복도 찾고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나의 브랜드, 내가 가져가야 될 핵심 가치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존경과 행복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 존경과 행복의 학교가 네. 또 하나 기능이 추가돼서 프라이빗 카페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약제로 네. 프라이빗하게 거기서 카페를 해서 이런 얘기도 나누지만 네. 제가 그동안 연습했던 그런 음식이나 뭐 네, 어떤 차 뭐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제 향기 저 아내가 향기 작가예요. 네. 한국의 최초로 향기 작가인데 향기 작가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향기 작가가 정말 특별한 향기들을 또 이렇게 맞게 오. 향기를 통해서 치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 뭐 많이 찾아와서 예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평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좀 힐링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이란 책은 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속가능 경영 ESG 전문가가 네. 인문학이라는 책을 냈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네. 결국 제일 본질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쵸. 관계, 네, 그쵸. 어떤 애정, 어린 시각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어떤 사람과 사회와 자연 이런 것들을 정말 애정어린 시각으로 보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인문학하고 제일 잘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그냥 전문적인 시각으로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인문학적인 요소로 개인이 네. 이걸 정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썼고요. 네. 그 내용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의식주, 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경영, 기업, 그다음에 행복과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마지막이 돈이에요. 이 7가지가 정말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만의 밀도를 높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소소하게 내 가치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진 그 행복이 전파돼서 우리 모두가 좀 같이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꼭 추구하고 싶은 거고 제 책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